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거는요. 이게 미숫가루거든요. 희한하게 여름 때는 잘 먹다가도 기운이 차가워지면 바로 손이 안 가지는 게 바로 이 미숫가루거든요. 그럼 이 미숫가루를 활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이컵으로 물을 2컵 넣습니다. 미숫가루도 이런 식으로 2스푼 넣을게요. 미숫가루를 더 넣으시면 죽이 조금 더 걸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달게 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소금으로 간하셔도 됩니다. 간에 소금으로 간을 할게요. 제가 좀 많이 멀겁게 좀 끓였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16가지 곡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요 좀 이렇게 푹 끓이시는 게 좋아요. 좀 푹 익혀 주시면 이게 소화가 잘 되거든요. 미숫가루가 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이렇게 드시면 돼요. 미음처럼 마셔도 되고요. 기름은 전혀 없는 프라이팬입니다. 그리고 불을 아주 제일 약하게 낮춰줍니다. 아주 약하게 낮춘 다음에 이제 예열을 미리 하면요. 저는 지금부터 미숫가루 핫케이크를 구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열을 시켜놓으면서 핫케이크 반죽하시면 되거든요. 10 하나는 핫케이크 가루고요. 종이컵 반컵 넣었고요. 이거는 미숫가루 한 스푼입니다. 물로 반죽해주시면 돼요. 근데 물은 이렇게 약간만 제가 지금 한 보시면서 반죽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농도를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지금 물은 종이컵 반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다가 계란을 넣으시게 되면 계란 한 개를 넣으시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핫케이크가 좀 퍽퍽해집니다. 그래서 계란은 넣으시려면 한 4분의 1 정도 아주 약간만 넣어야 되는데 한 개를 깨서 4분의 1개 넣기는 너무 그렇게 해서 물로 합니다. 밑이 이제 좀 익었다 싶으면요 뒤집으시면 돼요. 근데 저렇게 핫케이크가 다 됐습니다. 밑에까지 굽히면 다 됐거든요. 자, 이렇게 장떡을 한번 구워볼게요. 자, 미숫가루를 한 3스푼 넣고요. 부침가루나 밀가루, 저는 지금 전분이거든요. 전분가루를 좀 섞어줍니다. 그리고는 멸치 육수나 이런 물을 좀 넣어주고요. 반죽을 조금 더 넣을게요. 된장 반스푼, 추장 이렇게 한 반스푼. 자, 이렇게 냉장고 안에 있는 가지, 호박, 부추. 근데 저는 냉장고 안을 좀 뒤져봤더니 요게 있더라고요. 저는 팽이버섯 반 팩 정도 넣고, 그리고 양배추 조금만. 매운 고추 두 개만 쓸게요. 이제 이렇게 섞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후라이팬에 불을 켜고, 제가 지금 방금 뒤집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미숫가루를요 자,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담으신 다음에요 여기다 소금을 그냥 넣으시면 잘 안 녹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주물러서 조금 더 가늘게 만들어서요 한 약간 넣어주시고 자, 섞어줍니다. 꿀을 넣고요 반죽을 할 겁니다. 농도를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다식을 하려면은 좀 잘 뭉쳐져야 되거든요. 꿀은 더 넣으시면 돼요. 계속 먼저 수저로 좀 섞어준 다음에 손으로 뭉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뭉쳐서요 저렇게 뭉치는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식판 있거든요. 다식판 없으시면 그냥 손으로 뭉쳐서 만드시든지 뭐 집에 모형틀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기름을 조금씩 발라두겠습니다. 이렇게 발라둡니다. 저건 뭉쳐서 작게요. 딱 여기 들어갈 만큼 사이즈를 눌러줍니다. 다식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나거든요. 다식판이 없으실 때는 꿀을 조금 더 넣으면 이렇게 찐득찐득한 반죽이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까 이게 미숫가루 있잖아요.
인절미는 아니지만 또 인절미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이름은 모르지만 이런 간식도 됩니다. 설탕이거든요. 뭐 꿀이나 설탕 다 괜찮습니다. 넣으신 다음에요. 미숫가루를 넣고요. 잘 섞어준 다음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시면 율무차 같은 맛이 나거든요. 미숫가루를 활용한 음식들이 지금 다 됐거든요. 이거는 물게 소화를 잘 못하시거나 미음처럼 드실 수 있게 제가 만들었는 미숫가루 미음죽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농도를 진하게 했습니다. 조금 끈기 있게. 여기는요 뭐 그냥 드셔도 되지만 요런 여기에 땅콩 버터거든요. 땅콩 버터를 섞어서요 이렇게 섞어 드시면 더 고소한 맛의 미숫가루 죽이 됩니다. 미숫가루 장떡이고요. 타식입니다. 따끈따끈한 차 그리고요 여기에 핫케이크까지. 핫케이크에는 이렇게 시럽이 없으시면 올리고당을 이렇게 쓰시 올리고당이 시럽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름 미숫가루 남았는 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